행정5급 공채시험과 입학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학 및 통계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통계학 GS 3순환 2023년 통계학 GS 3순환 전범위 그죠?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통계학 전범위 모의고사고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전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통계학 GS 3순환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테마 통계학 단권화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하고 같이 50점 배점으로 제가 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테마 통계학 문제 풀이집 그거를 제가 GS 3순환 때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요. 이제 테마 통계학 문제 풀이집을 좀몇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 저희가 이제 행정 5급 공채 시험하고 입학고시 통계학 시험 문제들로 시험 문제들로요. 그죠?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1문을 저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제1문은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냈는데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도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통계학 여러분들이 교재에 제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그 회귀 분석이 기본 과정들 위에 있죠, 그죠? 그거 그림하고 다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죠? 테마 통계학에 그거를 보시면서 시험 문제가 이제 다중선형 회귀 분석으로 나와도 같은 패턴으로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조사분석사 2급에서 활용하는 SPSS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죠? 출력물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제1문을 보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경제분석과 정사무관님이요. 노동시장 분석을 진행하시고 있어요. 정사무관님은 이제 그 근로자들의 기술 역량 지수를 그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기술 역량 지수, 여기서는 대표 변수로 제가 설정했죠. 그죠? 독립 변수를 의미하는 기술 역량 지수의 실제 관측값들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로자들이니까. 그래서 근로자들의 기술 역량 지수를 이제 그죠? 저희가 독립 변수로 설정을 하고 시간당 급여액을 종속 변수로 설정을 하셔서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신 결과 다음과 같은 그 회귀 분석의 아노바 테이블, 분산 분석표, 회귀 계수 분석표, 그리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확률 도표 및 산점도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사무관님이 아래 정보들을 활용하셔서 의사결정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분석,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적자본 축적을 잘 그죠? 진행을 해주시면. 그것이 근로자들의 기술 역량 지수의 실제 관측값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그것이 이제 그 시간당 급여액을 올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 전반의 이제 소비 활성화, 소득이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이제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당 급여액을 올리고 그것이 이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인적 자본의 축적을 중요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분석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제 노동시장 분석을 진행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결론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데 실제 그 독립 변수들을 몇개더 넣어서 분석을 해보면 의미가 있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저희가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귀 분석이 진행이 되면은 이세 가지 그 분석 테이블들을 잘 그죠?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표들 두 개하고 그림들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회귀 분석의 기본 과정들이 위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회귀 분석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리고 회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이게 이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 되면 회귀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회귀 계수들의 어떤 구간 추정값들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구간 추정값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이제 스탠다드 에러 오브 베타 헷. 그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모평균에 대한 저희가 구간 추정하시듯이 이렇게 저희가 그죠? 회귀계수의 추정값 플러스 마이너스 t n-k-1 2분의 알파 스탠다드 에러, 그죠? 표준 오차,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곱하기로 나타낼까요? 그죠?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 오브 베타 헷, 그죠? 요 그 회귀계수 추정값, 이게 상수항이 되면 상수항이 되는 것이고 회귀계수 추정값의 그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 표준 편차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렇게 수식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 되면은 이제 K가 1이 되니까 요게 이제 K-2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건 이제 저희가 그 GS3선한테 다뤄드렸고 일반적으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 되면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계산한 결과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결과값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상수항도 있지만 기술 역량 지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계수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표준화 계수, 표준화 회귀 분석이 되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테마 통계학 문제풀이 집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표준화 회귀 분석이 이루어지면은 상수항이 없게 됩니다. 그죠? 상수항이 이제 표시가 되지 않고, 바로 기술 역량 지수에 이제 표준화 회귀 계수만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T 검정 통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고, 유의 확률 값이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회귀 분석을 이제 회귀 분석의 아노바 테이블, 분산 분석표, 회귀 계수, 그죠? 회귀 계수 분석표, 그 다음에 이제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 그죠? 종속 변수는 시간당 급여액으로 해서, 그 산점도 하고, 이제 회귀 표준화 예측값 하고, 회귀 표준화 잔차, 그죠? 회귀 표준화 예측값 하고, 회귀 표준화 잔차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귀 분석 모형을 써도 되는지, 회귀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이 회귀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꽤 높은지, 그다음에 이 회귀 분석의 기본 과정들은 잘 충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나왔었고 입법고시에 이런 패키지로 나왔었고 행정 5급 공채 시험에 이게 안 나왔었어요. 표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당연히 들어가면 이거 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수리 통계학도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들어가면 전부 분석 돌려가지고, 그죠? 정부 재정의 효과성 평가 이런 거, 전부 이런 거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시험지에 내야죠. 그죠? 수리 통계학도 내는데, 그런 것보다는 수리 통계학은 거의 들어가면 안 쓰니까. 여러분 선배분한테 물어보세요. 수리 통계학 거의 안 써요. 전부 회귀 분석 쓰지. 그죠? 추검정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죠? 수리 통계학도 제가 이제 문제 풀이 집에 넣어드렸으니까 풀어보세요. 몇 문제.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자, 그럼 1번. 회귀방정식을 구하고 회귀계수를 해석하시오 5점이 돼 있고요. 2번.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확률 도표와 산점도를 보고 오차항의 기본 과정들 충족 여부를 설명하시오가 10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배점이 좀 높게 나와 있고. 3번. 회귀 계수에 대한 T 검정과 회귀 모형에 대한 F 검정을 유의 수준 10% 하에서 진행하고 R2 값을 이용하셔서 상기 회귀 분석 모형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R2가 0.015죠. 이 회귀 계수는 통계적으로 꽤나 유의미하죠. T 검정 통계랑 보시면 유의 확률이 0.085니까 이것도 좀 그죠? 유의 수준 10% 하에서는 0.085니까, 그죠? 뭐, 이게 나쁘진 않은데, 회귀, 이 분석 모형의 적합도가 너무 낮네요, 그죠? 그래서, 10% 하에서는 좀 유의하긴 한데, 이게 결정 계수가 너무 낮으니까, 딱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이건 너무 낮아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회귀 분석 모형이랑 이제 회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이 회귀 분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 계수가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회귀 직선의 적합도가 너무 낮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사 결정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 모형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 결정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좀 그죠? 회귀 직선의 적합도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0.015면은 그죠?
보통 한 20%, 이게 다중선형회의 분석이니까 이제 R스퀘어를 보는 거고요. 다중선형회의 분석이 되면 이제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R스퀘어가 0.01이니까 20%보다 한참 미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쓰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데 일단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회기 표준화 잔차의 정규 확률 도표와 산점도를 보고 오차항의 기본원제도 충족 여부를 설명하시고 10점이고요. 3번. 회기 개수에 대한 T 검정하고 회기 모형에 대한 F 검정을 유의 수준 10% 하에서 진행하고 R스퀘어 값을 이용해서 상기 회기 분석 모형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고 5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번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예시 답안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기 방정식을 구성하실 때는 회기 개수 분석표를 보시고 쓰시면 되겠죠? 표준화 회기 개수 쓰시면 안 됩니다. 비표준화 회기 개수 쓰셔야 돼요. 표준화 회기 개수는 특히 다중선형 회기 분석 모형에서 회기 그 독립변수들 간의 단위에 관계없이 그 종속 변수에 주는 그죠? 영향의 이제 크기 정도,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그 영향이 얼마나 이제 그 큰지 작은지 영향의 정도가 그죠? 그거를 저희가 분석하실 때 표준화 회기 개수를 보시는 것이고, 여기서 회기 방정식 구성하실 때는 비표준화 회기 개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답에 쓰실 때, 거기 0.12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표준화 개수, 그죠? 예, 표준화 회기 분석은 저희가 이제 문제 풀이집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회기 방정식은 이제, 그죠? 회기 방정식은 저희가 거기 나와 있죠? 그 회기 개수 분석표 보시고 그냥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당 급여액에다 위에다 이제 해트를 붙여야 되겠죠? 이게 이제 추정값, 예, 평균 잔차의 평균은 0이기 때문에 저희가 잔차를 써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해수로 추정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주고,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원래는 이제 천 단위에 저희가 쉼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회기, 저기, 방정식 구성하실 때 쉼표 넣으면 약간 좀 헷갈리실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원칙상 이제 회계상 천 단위에는 6,431이니까, 저기, 뭐야. 그 쉼표를 써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그렇게 구성을 해보니까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6,431 그냥 써드렸으니까, 이거는 좀 회기 방정식 쓰실 때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점이랑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만 제가 보통은 이제 답에 쓰실 때 이제 숫자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선 제가 안 써드렸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회기 방정식 구성할 때는 660 플러스 58.684 자, 답에는 제가 별표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컴퓨터에서는 별표가 곱하기로 인식되는데, 여러분들 답에 쓰실 때는 곱하기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기술 영향 지수.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 회기 분석 모형이 통계적으로만 유의미하다면, 이건 분명히, 그죠? 회기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까, 회기 분석 모형도 그렇고, 그죠? 이 기술 역량 지수가 한 단위 올라갈 때, 평균적으로 시간당 급여액은 58.684 단위만큼 한 단위 증가할 때 올라간다. 이런 정의 관계를 저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기 방정식 자체를 일단은 회기 개수를 해석을, 이게 만약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그냥 전제하에서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예시 답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독립변수인 기술 역량 지수가 한 단위, 점이죠, 그죠? 단위가 점이에요. 한 단위 1점 증가할 경우 종속 변수인 시간당 급여액은 평균적으로 58.684 단위 이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원 증가한다고 상기 회기 방정식과 회기 개수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답에 쓰실 때온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예,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써주시는 거 빼먹지 마시고, 잔차의 평균은 0이기 때문에 보통은 요 회기 계수를 해석하실 때 평균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두 가지입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답안 채점을 해보면 이거 안 쓰는 분들이 꽤 됩니다. 요거 쓰고 요거 해꼭 붙여주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회기 표준화 잔차의 정규 확률 도표하고 산점도를 보신 다음에 5차항의 기본 가정들 충족 여부를 설명하시오가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이제 1번 단순선형 회기 분석의 5차항과 관련된 가정들은 아래에 제가 써드린 바와 같죠. 그죠? A번 5차항의 기대값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B번 5차항들이 등 분산성을 지니고요. C번에 5차항들 상호간에는, 아, 죄송합니다. 상호간에 띄워야 됩니다. 제가 이거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요거 예시 답안이 좀 틀려서 예, 요거 다시 보내겠습니다. 5차항들 상호 간에는 할때 띄어야 됩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올라가는 있는 것은 아마 수정된 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5차항들 상호 간의 독립이라고 할때 여러분들 요거 다 공부하셔서 아시죠? 그죠? 예, 독립이라는 표현을 이제 코베런스, 공분산으로 나타내요. 코베런스가 0이다. 근데 i와 j는 같지 않죠, 그죠? 요거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독립인 두 확률 변수들끼리 이제 공분산이 0이니까 이렇게 수학 기호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오차항과 독립 변수도 선형 독립이죠? 그래서 이제 코베런스 입실론 i, xi 모두 0이죠, 그죠? 요것도 이제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다 독립 조건을 표시할 때 코베리언스로 표시를 해줍니다. 물론 그 저기 독립이라는 거하고 여러분들 공분산 0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요 관계는 저희가 공분산과 상관계수 분석하실 때 보셨는데 수학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그죠? 요런 기본 과정들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차항들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오차항들의 정규 분포 과정의 확인을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차항들이 과연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하실 때는 기본 과정, 그죠? 그러니까 오차항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집단 개념이고 실제는 잔차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기표준화 잔차라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차가 표본의 개념이고 실제 표본으로 뽑힌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잔차고요. 오차항들이 정규분포 과정의 확인, 이게 모집단의 기본 과정이 이제 충족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A번 이는 회기표준화 잔차의 정규 확률 도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기표준화 잔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 회기 분석 모형들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잔차 자체를 표준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잔차의 평균은 0이죠? 잔차의 평균이 왜 0입니까? 하면 저희가 회기 방정식 이용해서 저희가 수업 보충 자료 GS 삼순환때 나눠드린 거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즉, 왜냐하면 I1부터 N까지 EI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예, 이걸 n으로 나눠준 것도 0이죠. 그래서 이제 회기 표준화 잔차는 개별 잔차를 그 표준 편차로 나누어준 값을 의미합니다. 즉, 회기 표준화 잔차는 EI 나누기 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거 좀 치울게요. 왜냐면 이제 이거죠.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이 0이니까, 요 원래는 이제 기대값, 저 뭐야, 평균하고 표준편차로 나눠준 표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이 0이니까 요걸 이제 요 0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그냥 EI로 써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면은 저희가 이제 회기 표준화 잔차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B번에 회기 표준화 잔차의 정규 확률 도표상 회기 그죠? 이건 뭐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니까 지나갈게요. 회기 표준화 잔차의 정규 확률 도표상 회기 표준화 잔차들이 대각선상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면 오차항들이 정규 분포 과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차는 모집단의 개념이고 잔차는 표본의 개념이 되니까 회기 표준화 잔차의 정규 확률 도표를 활용하셔서 오차항들이 정규 분포 과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그 회기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 그죠? 를 보시면은, 정규 확률 도표죠, 그죠? 요거를 보시면은, C번에 보겠습니다. 상기 예제에서는 회기 표준화 잔차의 정규 확률 도표상, 회기 표준화 잔차들이 대각선상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죠? 오차항들이 정규 분포 과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1페이지에 있는 위의 그림을 활용하셔서 저희가 그 오창의 정규분포 과정을 먼저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아, 오창들이 등 분산성과 오창들 상호간이 독립 과정의 확인. 이것도 상호간 띄어야 됩니다. 요 수정해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회기표준화 잔차의 산점도를 이용하셔서 오창들이 등 분산성과 오창들 상호간의 독립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죠? 그림이 나와 있죠? 1페이지 위의 그림으로 이제 저희가 오창의 정규분포 과정, 오창들의 정규분포 과정을 확인하셨고, 밑에 그림을 확인하셔서, 저희가 오창들의 등분산성하고 오창들 상호간의 독립 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기표준화 잔차의 산점도를 이용하셔서 오창들의 등분산성과 오창들 상호간의 독립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주어진 산점도에서는 회기표준화 잔차들이 표준화 예측값들을 따라 고른 B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들의 등분산성과 오창들 상호간의 독립 과정이 충족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분산성이 확인이 되면은 오창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스퀘어가 기지인 경우에는 가중 최소 제곱법 WLS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오창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집단의 그 시그마 제곱을 모르죠. 미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잔차 제곱항을 가중치로 하셔서 회기 계수는 그대로 두시고 표준 오차 및 t값을 이분산을 체크한 후에 수정하시는 로버스트 리그레션 기법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실제 분석 시에는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로버스트 리그레션 기법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자, 오창들 상호간의 자기상관 현상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화 최소자승법 GLS, 여기 제가 테마 통계학에 넣어드렸죠. 이거를 활용하시게 되고, 또한 모든 회기 표준화 잔차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범위 내에 나타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의 확률이 약 95%로서 거의 모든 관측값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 나타나리라는 예상과 일치함을 아실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값이 나와 있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니까 특별한 어떤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창들이 등분산성하고 오창들 상호간의 독립 과정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테마 통계학을 좀 볼까요? 요거는 실제 이게 실제 그 등분산이 아닌 이분산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테마 통계학은 이거 전범위로 보시는 경우에도 이 교재를 좀 사주세요. 예, 교재를 좀 구입을 하셔서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테마 통계학 109페이지 보시면은 그 등분산하고 이분산이 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림을 보시면 테마 통계학 109페이지 보시면은 그 109페이지 밑에 그림의 왼쪽 그림이 등분산이니까 지금 제가 여기 넣어드린 이런 고른 띠를 형성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yi-hat 이그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다 표준화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yi-hat인데 여기서는 이제 회기 표준화 예측값, 그죠? 다, 잔차도 표준화 시켰고, 저희가 회기 분석 모형 간에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실제 그 10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yi-hat이랑 ei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른 띠가 형성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고른 띠를 형성하다가 퍼지는 형태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이분산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다양한 이제 보완 조치들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110페이지 다음에는 또 제가 잔차 산전도와 관련된 다양한 처방들을 제가 또 넣어드렸으니까, 그죠?
이것도 좀 참조를 같이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이 무작위 패턴으로 문제가 없는, 그죠? 제가 시험지로 내드린 케이스는 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오창의 기본 가정들은 잘 충족이 되고 있다. 그죠? 예,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이 회귀분석 모형을 별도의 수정 없이 예, 그대로 쓰셔도 된다. 예, 그런 결론을 제가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그 제가 추가로 넣어드린 잔차 선진도와 관련된 다양한 처방들, 수업 보충 자료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회귀분석의 기본 과정들이 충족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시험 문제에서 이제 2분 3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분산을 알면 좋은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2분 4, 이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로버스트 리그레션 분석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고, 그죠? 또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다중 회귀 분석에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대학원 가정 가시면은 그죠, 로버스트 리그레션을 이제 행렬식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그죠? 잔차 제곱항으로 다 회귀 계수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 표준 오차하고 이제 t 값들을 다 수정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시는 이제 로버스트 리그레션 분석을 배우시게 되는데, 예, 일단은 저희는 이제 답에는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지나가고요. 3번 보겠습니다. 회귀 계수에 대한 t 검정과 회귀 모형에 대한 f 검정을 유의 수준 10% 하에서 진행하고 R스퀘어 값. 자,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R스퀘어 값을 이용해서 상기 회귀분석 모형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오. 이제 요게 이제 다중선형 회귀분석이 되면은 이제 그 R스퀘어도 있지만은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를 물어볼 겁니다. 그죠? 요걸로 이제 회귀 직선의 적합도가 괜찮은지를 보라고 하실 거예요. 다중선형 회, 그러니까 R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독립변수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 효과를 보정을 해주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로 의사결정을 하시도록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단순선형 회귀 분석이니까 그 다중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를 보셔야 된다. 그거를 꼭 유념해 두세요. 쭉 염두에 두시고, 평소에 공부하실 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T검정법과 예제의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회귀계수에 대한 T검정은 단순선형 회귀분석 같은 경우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귀무과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죠? 여기 다중선형 회귀분석이 되면 헷갈리시니까 다 그냥 H0가 아니다. 그렇게 대립과설을 익혀두세요. 여기 이제 베타는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립과설은, 그죠? 대립과설은, 이렇게요. 이게 다중선형 회귀분석이 헷갈리니까 분산분석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0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략이죠. 괜히 이거 한다고 시간 잡아먹을 필요 없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단순이니까 베타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중선형 회귀분석이라 헷갈립니다. 이렇게 그냥 통일하십시오, 전부 다. 그죠?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고 T 통계량은 이제 그죠? T 통계량은 회귀계수의 추정치 나누기 표준오차. 그죠? 그 회귀계수의 추정치와 관련된 표준오차인데 그냥 회귀계수의 추정치 나누기 표준오차 하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에러 또는 일부 저희가 시험 문제에서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냥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및 p밸류를 계산을 하셔서 귀무과설에 대한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T 통계량이 그러니까 이게 T 검정 통계량이죠. T 통계량이 이제 p밸류가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은 경우 또는 작거나 같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작은이라고 그냥 했는데요. 작거나 같다고 하셔도 돼요. 기각력 설정할 때도 그렇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작다고 했습니다. 작은 경우 기무과수를 기각하고 회계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죠? 자, 지금 회계계수 분석표를 보시면은 상계 예제에서는 T 검정 통계량의 P 밸류가 0.085로 나와 있죠? 요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0.085로 이제 유의 수준인 0.10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10% 하에서 회계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0.05, 5%로 제가 일반적으로 활용하시는 5% 기준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0.085니까 이게 이제 회계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게 나오죠. 근데 유의 수준을 저희가 10%로 설정, 0.10으로 설정하시면 그거보다 작으니까 결국 이제 그 T 검정 통계량이 이제 기각력이 있는 것이 돼서 그죠? 귀무과수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회계계수가 0이라서 의미가 없다라는 귀무과수를 기각할 수 있는 겁니다. 유의 수준 10%를 제가 활용하시면 회계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F 검정법과 예제의 분석을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F 검정 좀 지울까요? 그죠? 자, F 검정은 보통 이제 그 회기 분석 모형 전체에 대한 저희가 그 유의성 검정인데, 단순 선형 회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통계적 의미가 T 검정하고 F 검정이 같죠. 그죠? P 밸류를 유의 확률 값들을 보시면 그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회계계수가 0이다. 그걸로 이게 이제 다중선형 회계분석 모형이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두 개짜리다 그러면 이게 이제 HLO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짜리는 똑같죠. 똑같으니까 T검정이나 F검정의 통계적 의미가 같고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P밸류로 보시면 돼요. 그죠? 유의 확률 값들을. 자, F검정은 단순선형 회의분석의 경우에는 상계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검정 통계량, F는 MSR 나누기 MSE가 약 2.99가 나옵니다. 이거를 구하신 다음에, 검정 통계량이 유의수준 알파인 기각력을 설정하셔가지고, 귀무과설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가설 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검정 통계량의 P밸류를 구하신 다음에, P밸류가 유의수준, 죄송합니다. P밸류가 이제 위에는 좀 소문자로 제가 표기해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수정해서 다시 학원에 보내겠습니다. 그죠? 그냥 위에 걸로 제가 통일해서 보내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죠? 보시기가 그렇죠. 그죠? 예, 그거는 제가 수정해서 예, 학원에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거 그냥 놔둘게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그냥 제가 예, 이거 보내겠습니다. 그죠? 예, 이거 수정해서 제가 보낼게요. 또는 검정 통계량의 P밸류를 구하신 다음에 그 F검정 통계량이죠. F검정 같은 경우에 P밸류가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다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작은 경우 보통 이제 작다고 그냥 표현하니까 작은 경우에 귀무과설 H0, 베타는 0을 베타는 0를 기각하는 가설 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상기 예제에서는 F검정 통계량이 2.95로 나와 있고요. P밸류가 0.085죠. 0.085니까 같잖아요. T검정 통계량의 P밸류하고. 이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통계적 의미가 같게 됩니다. 이게 이제 0.085니까 유의 수준 0.10보다 작아서 위에서 제시된 귀무과설 H0는 베타는 0, 이거를 제로를 기각을 하시고 대립과설 H1을 채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유의 수준 10% 하에서 그 상기 단순선형 회기 모형은 유의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보낼 때는 또 수정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0.73. 그리고 99,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이 단순성 회의 분석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빈칸 채워넣기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요게 이렇게 답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저희가 T분포 관련해서 저희가 T제곱은 F라는 저희가 그 도출하셨잖아요. 확률 저희가 분포들 보실 때 T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주시면 F가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T가 이렇잖아요. 요게 이제 요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요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Z제곱이 되고 요거는 요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요게 이제 카이스키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자유도 K짜리고 이거는 자유도 1짜리죠. 요게 이제 요렇게 되잖아요. 요게 1K 분자 먼저 써주고 분모구죠. 이렇게 그러니까 t제곱을 하면 이제 f가 f분포를 따른다. 요거 그죠? 이걸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 하면은 저희가 1페이지 보시면은 그 t 검정 통계량 있죠? 기술 역량 지수의 1.7731을 한번 제곱을 해 보세요. 제곱을 하시면은 그 f 검정 통계량 2.99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빈칸 채워넣기 하실 때 요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중선형 회의 분석은 안 됩니다. 단순선형 회귀 분석만 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제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선생님들한테 제가 배웠는데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빈칸 채워넣기가 만약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도 좀 알아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F 검정하고 T 검정에 대해서 보셨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포인트들은 그 회귀 분석 모형의 기본 과정들 위배. 그래서 테마 통계학 109페이지, 110페이지를 꼭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기본 과정들이 위배가 될 때는 적절한 보완 조치들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제가 여기 테마 통계학에 넣어드렸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T 검정하고 F 검정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그죠? 단순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T 제곱은 F다. 그 관계를 잘 알아두시고 유의 확률 값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T 검정의 단순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T 검정의 통계적 의미와 F 검정의 통계적 의미가 좀 같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면 P밸류 값들이 다 같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귀 개수가 0이다를 다 검정하는 것이죠. 자, 3번의 R2의 분석을 제가 보실게요. 원래 R2도 좀 약간은 실제 도출 과정 하면은 좀 길게 나오는데 이게 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점이 이게 10점으로 배점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테마 통계학에 제가 넣어드린 R2 도출 과정 있죠? 그걸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R2가 SST분의 SSR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5점이고 다른 걸 설명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만약 10점짜리로 배점이 크게 나오면 R2 도출 과정을 좀 테마 통계학에 있는 걸 활용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R2는 그냥 이거죠. 그죠? R2는 이거고 이걸 다시 쓰시면은 이게 이제 SST분에 이렇게 되니까 요거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SSE. 그죠? 이렇게 요 수식을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요거를 또 실제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R2는 실제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R스퀘어는 SST분의 SSR이고요. 회기 변동을 총 변동으로 나눈, 그러니까 회기 변동 나누기 총 변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기 예제에서는 R스퀘어가 0.015로 비교적 낮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 기준을 많이 씁니다. 학계에서. 너무 20%보다 약간 낮게 15% 정도 나와도 회계 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하면 좀 수용이 되는데, 근데 이 경우 너무 낮죠? R스퀘어 값이 0.015니까, 그죠? 즉 상기 회계 직선은 적합도가 너무 낮습니다. 의사결정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독립변수들을 좀 추가하셔가지고 다중 회계 분석 모형을 이제 구성하셔서 활용하시면은 R스퀘어 값하고 어디저스티드 R스퀘어 값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력 없는 변수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설명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변수들을 설명력들이 그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변수들을 한그 한두 개뭐 그죠? 또 두세 개 한두 개 그죠? 예, 그렇게 추가로 넣으셔가지고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을 한번 구성하셔서 의사결정에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몇개 제가 넣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죠? 자, 그렇게 저희가 회기분석 모형을 좀 수정해서 의사결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 단순 원형 회기분석은 이런 R스퀘어를 구하는 이게 또 이제 시험 문제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GS3 시험 때 다뤄드렸죠? 이런 형태로 이제 기본 과정들, 회기분석의 기본 과정들이 충족되는지를 묻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제곱은 F, 그거를 묻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검정하고 F검정. 그리고 그 분산분석표만 드리면서 R스퀘어를 도출하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또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로 또 도출하실 수도 있죠. 그죠? 다중선형 회기분석 같은 경우에. 예, 그런 N-K-1을, 그죠? 자유도를 각각 아니까, 아, N-N-K-1. 자, 그거 아니까, 아.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를 도출하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보실 건데,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준비를 다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1문을 풀어보셨고요. 회기분석이 저희가 통계학 쪽에, 재경직률 쪽에 꽂히죠. 들어가면 제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큰 문제로 구성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2문을 볼게요. 네,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제2문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행정부는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 LPG 자동차 등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친환경성을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그죠? 그 연료 친환경성 높이는 방법이 또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등의 미래형 자동차들이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려고 하시죠. 특히 수소전기 자동차도 있는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의 중장기 수요가 가장 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구글 쳐보시면 다 나오죠. 그죠? 수요 추정. 이렇게 이제, 뭐, 오토모빌, 뭐, 디맨드 포캐스트에서 치시면 다 나와요. 중장기 수요 추정이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제, 미국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추정해놓은. 미국의 또 시장조사 기관인데 돈이 많다 보니까, 주요 시장조사 기관들이 이제 미국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구글 쪽에 이제 뭐 다른 유럽 회사들도 있고 이런데 뭐 일본 회사들, 중국 회사들, 뭐 아시아 회사들도 있는데 한국 회사들도 있고 그죠? 근데 미국 회사들이 많이 발표를 하셔서 구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와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하죠. 물론 이제 윤석열 행정부는 이제 문재인 행정부에 비해서는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을 좀더 존중을 하시는데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도 중요시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선 상기 정책 방향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 회의 지원을 받는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시민참여단의 수기 과정들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통해 상기 정책 방향들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도출하셔서 정부 정책들을 반영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과 박사무관님하고 하하사무관님이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 및 분석하신 다음에 정부 정책들에 반영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층화표본 추출의 비례 방식, 성별, 연령별 비율들을 활용하셔서 이거를 통해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죠? 물론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여당과 야당들도 상기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총 1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조사 대상 인원수는 1,000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셨더니 정책에 찬성하시는 분이 550분,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이 450분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조사무관님하고 하사무관님은 국민들 중 적어도 50%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주장을 귀무과설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시려고 합니다. 귀무과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유의수준 5%로 가설을 검증하시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Z값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5점이 배점이 돼 있고, 2번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또 Z값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사계산을 하시라고 약 0.016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5점이 되겠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국민 1000명 조사 시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효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지 포인트의 수치를 이용하셔서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의 구간 추적값들이 겹치지 않으면 높은 비율을 채택해 의사결정하신 다음에 조사무관님하고 하사무관님이 이에 따른 정책들 수립활동들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분석 결과를 제시하시오. 5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총 15점짜리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이걸 한번 저희가 풀어볼게요. 이거는 실제 정부에서 이제 의사결정하실 때 많이 쓰시는 방법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혁 논의가 되거든요. 그거 하실 때도 이게 일부 활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이제 문재인 행정부에서 쓰셨는데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이거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여론조사 기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또 정책 방향들을 결정하실 때 이런 그죠? 이런 수기 여론조사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아마 제임스 피시킨인가 그 구글 치시면 나옵니다. 그죠? 수기 여론조사. 그분이 그죠? 이게 미국에서 온 거예요. 전부 미국 거죠?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그 미국에서 실험을 해보고 괜찮으면 전 세계 퍼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발전된 기법을 여기 이번에는 안 나오더니 제임스 피시킨 맞네. 스탠퍼드 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석좌 교수님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근데 이게 이제 제목이 중앙일보인데 탈원전이라 요즘 트렌드하고 약간 달라서 제가 이거 수업 전에 안 나눠드립니다, 그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건데. 윤석열 정부도 쓰실 수 있고, 이거는 다 전부 미국 이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보면은 주정부들에서 어떤 특정 주정부가 이렇게 수기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게, 이거 괜찮다 하면은 이게 이노베이션이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검증이 되고 괜찮다 싶으면은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팔러시 이노베이션 디퓨전, 그죠? 디퓨전 그래서 그것도 정책학 이론에 그런 게 있는데 그 정책 혁신의 확산이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제가 볼게요. 예시 답안을 제가 보면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예시 답안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의수준 5%로 가설을 검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비율에 대한 가설 검증이 되겠고요. 2번은 구간 추정이고 3번은 이제 의사결정. 구간 추적 값들을 활용한 의사결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부 정책들에 대한 지지율인 모빌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시기 위해서는 대립가설,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먼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귀무가설은 보수적인 가설로서 기존의 주장을 대변하는 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이제 자료로부터의 강력한 증거에 의해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로서 기존의 주장이 귀무가설에 정반대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귀무가설은 그죠?
기무과설은 저희가 이렇게 그죠? 모비율 P가 그죠? 이렇게 요 모비율에 대한 가설 검증하실 때는 H0가 아니다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요걸 써주시는 게 낫죠? 대립가설 그 분산분석하고 회귀분석 할 때만 제가 그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요거 일반적인 가설 검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저희가 설정하실 수가 있고 항상 좌측 검정인지 우측 검정인지는 대립가설을 보셔야 돼요. 대립가설을 보셨을 때 모비율 P가 작다는 주장이니까 좌측 검정이죠. 이렇게 해서 이 가설들을 잘 수립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시험지를 출제하고 채점해보면 여기서 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버려요. 여기서 이러면 이제 그죠? 그 시험 문제를 많이 안 다뤄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0%가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주장을 기무과설로 하라고까지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실제 채점해 보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관대에서 좀 점수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통계학 교수님들 약간 저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끄어버리시죠? 점수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가설 검증하실 때는 먼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 이거. 그죠? 요거 방향 잘못 설정하면 완전히 점수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요거부터 잘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에 예시 답안에 보시면은 좌측 검정이죠? 그리고 이제 표본의 개수가 1000개이고, 그 기무과설의 임계치가 P0과 0.5고 Q0가 1-P0가 0.5니까, NP0는 NQ0는 500이니까 5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정규 검정법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좌측 검정이니까, 이 좌측 검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강력을 설정하셔야 되겠죠? 자, 유의 수준 알파는 0.05인 임계치 및 기강력을 설정해 주시면, 그 임계치는 마이너스 Z 0.05니까 마이너스 1.645가 되고, 기강력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검정 통계량, 제트가 단층 검정이 유수 5%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다 그죠? 자, 제트가 마이너스 1.6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저거 좌측 검정이니까 그죠? 이렇게 저희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시면은, 이거를 활용하시면서 검정 통계량 계산해야 되겠죠? 검정 통계량. 그죠? 요거는, 이렇게 PN-P0 나누기 루트 N분의 P0 Q0입니다. 그죠? 자, 이게 기무과설의 임계차에서의 검정 통계량이 되니까 원래는 루트 N분의 PQ인데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P0 Q0. 자, 요거 답안지 채점해 보는 이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거 이렇게 쓰시면은 아마 트레이닝이 안돼 있다고 보시고 통계학 교수님들이 아마 점수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제가 답안 차점 해보면은 10분 중에 5분 정도는 P, HET, Q 씁니다. 물론 안 되시겠죠. 통계학에서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죠? P0, Q0 쓰는 거꼭 주의해 주세요. 제가 답안 차점 해보면은 10분 중에 5분 정도는 P, HET, Q 씁니다. P0, Q0 아니고 예, 그거를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시답안 보시면은 검정 통계량 Z는 그래서 0.5 마이너스 0.5 나누기 루트 1000분의 0.5 곱하기 0.5 하시면은 이게 루트 10이 나옵니다. 즉 루트 10이니까 마이너스 1.645보다 크죠? 그래서 원래 기강 영역이 되려면 이제 검정 통계량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이 이 기간적인 임계치보다 커버리니까 비기간적에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유예 수준 5% 하에서 귀무과세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50% 이상이라는 귀무과세를 채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비율에 대한 저희가 이제 가설 검증하실 때는 주의하실 포인트가 이두 가지가 되겠죠? 요거 귀무과세라고 대립과세를 이거 방향 설정하는 거. 여기서 틀리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정 통계랑 계산하실 때요 분모 쪽에 P0 Q0을 넣으시는 거. 그죠? 예, 그거 두 개를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답안지 채점해 보면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죠? 그죠? 이제 지울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자, Z값들이 다 주어져 있고요. 자, 근사 계산하시라고 근사값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루트 1000분의 0.5 곱하기 0.45는 약 0.016으로 계산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신뢰 구간을 구하실 때그저 이게 이제 정규분포를 써도 되는지 그 중심극한정리 기본 조건들을 먼저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제가 보시면은 NP-hash이 550으로 5보다 크고요. NQ-hash이 450이니까 5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비율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도출하실 때 정규분포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CLT, 중심극한정리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도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때 그렇게 이거 저기 예전에 어떤 수험생분이 루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n분의 pq면은 n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 수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대 통계학에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요거는 통계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시는 방법을 제가 가져온 거니까 요거를 그냥 답안을 그대로 쓰셔도 되겠어요. 그죠? 현대 통계학 빨간 책 있죠? 그죠? 거기에 있는 제가 표현을 가져온 거라 여기서 이제 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루트 n분의 p해큐엣이 돼도 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0이 돼서 이게 좀 수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 수험생 그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근데 통계학 관례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출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보통 95%면은 0.025죠, 그죠? 025. 루트엠의 p 해큐엣, 그죠? 큐엣 이렇게 되고 p 해 플러스 z 0.025 곱하기 루트 n분의 p 해큐엣, 그죠? 이렇게. 저기 이제 모빌에 대한 95% 신뢰 구간의 구간 추정량을 제시하실 수가 있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수식에다 입력을 저희가 해주시면 거기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약 0.52하고 0.58 그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빌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저희가 신뢰 구간 추정값을 저희가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간 추정 값의 하한치는 0.52, 52%죠. 상한치는 0.58, 58%다. 이런 구간 추정값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그 시험 문제, 그죠? 시험 문제 나오신 여기서 좀, 이런 패턴의 시험 문제에서 주의해 주실 것은, 먼저 이제 이것이 중심극한정리에 써도 되는지를 점검하시는, 그런 그 분석 내용을 꼭 첨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출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은 요거 계산하는,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아마, 계산은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아마 그 수치 정보들을 주실 거예요. 숫자들을요. 이렇게 제가 도출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이95% 신뢰 구간의 의미를 물어보시는 수가 있겠죠, 교수님들이요.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이 뭐냐?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이
자, 그거 하실 때는 이 특정 구간 추정값에 무비율이 포함될 확률이 95%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를 도출할 때 활용됐던 이 구간 추정 방법을 한 100번 정도 쓰면 그중에 한 95번 정도는 거기에 무비율 P가 포함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구간 추정 방법을 활용하였다. 예, 그렇게 저희가 신뢰 구간 95% 신뢰 수준, 무비율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테마 통계학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국민 1000명 조사 시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수치를 이용해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의 구간 추정 값들이 겹치지 않으면 높은 비.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높은 비율을 채택해 의사결정하고, 조사부관님하고 하사부관님이 이에 따른 정책들 수립 활동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분석 결과를 제시하시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간 추정값 도출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쓰셔야 되는데, 보통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게 피해 값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계학계에서는 보통 이제 보고서 쓸때 관례상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점추정값만 쭉 보여드리고, 그죠? 그 표본 오차라는 거를 줘요. 그죠? 1000명 조사 시 뭐, 그죠? 요거를 값을 준다고요. 그 표지에서요. 표지 바로 다음에 표본 오차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원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m 분의 p의 q에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죠. 모비율들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로 딱 그냥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쓰시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선거 여론조사 하실 때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우선 PS는 0.59, QS이 0.45잖아요. 그럼 찬성 비율의 구간 추정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하시면은 0.519죠.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은 요렇게, 그리고 반대 비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신 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0.519, 그 다음에 이제 0.581, 그죠? 자, 이게 얼마인가 하면은 0.419, 0.48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각각의 이제 구간 추정값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걸 보시고 의사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높은 쪽에 낮은 비율 있잖아요. 이게 이거보다 크죠? 낮은 쪽에 높은 비율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구간 추정값들이 겹치지가 않으니까 오차 범위 밖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비교해서 의사결정하실 때는 이 낮은 쪽에 높은 거에 비해서 높은 쪽에 낮은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겹치지가 않죠. 이런 경우를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차 범위 밖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건 선거 여론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년 총선 있고 이제 그전 올해 말부터 막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정당들에서도 그렇고 언론기관들도 엄청나게 하실 거고 또 선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출구조사에서 전부 당선 예측하고 그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는 이게 계속 나올 텐데 케이블 TV, KBS 뭐 원투 그다음에 뭐 그죠? SBS, MBC, 뭐 JTBC
뭐 MBN 뭐 그죠? 엄청 많죠, 그죠? 케이블 TV들 거기서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요즘에도 저희가 TV 보시면은 뭐 정당 지지율 이런 게 전부 모비율이죠? 그죠? 그러면 정당들이 그거 보면 또 의사결정을 해서 바꿉니다. 그게 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TV 프로그램들 많이 보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구간 추정값들이 겹치지 않으므로 높은 비율인 찬성 의견을 채택해 조 사무관님하고 하 사무관님이 자동차 산업 믹스의 중장기적인 친환경성이 개선 정책과 미래형 자동차들 비중의 증가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반대하는 쪽보다 찬성하는 쪽이 좀 월등히 높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저희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겹치면은 약간은 거기 재량이 들어갑니다. 정치인분들이나 이게 너무 좀 너무 차이가 엇비슷한데 하면은 이제 뭐 추가 여론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걸 재량으로 그냥 추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추진하시지 않거나 그건 이제 정치인분들의 어떤 재량권들이 좀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높게 나오죠. 위에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수용해서 정책을 추진하시면 된다. 뭐 이런 결론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모비율이 추감정이 실제 정부에서 의사결정할 때 많이 쓰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 왜냐면 이게 그 행정하고 정치가 연결돼 있잖아요. 정치 쪽에서 정당 지지율하고 연결해서 이게 수정할 게 나오기도 하고요. 정부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또는 국회, 여당, 야당 이렇게 해서 막 여론조사 되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비율에 대한 저희가 추감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될수 있다. 저희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쓰니까 당연히 이번에 너무 오래 안 나왔잖아요. 너무 오래 수리 통계학만 나와가지고 실제 정부에서는 다 이런 걸로 의사결정하시고 막 정부 공공정책 활동들하고 공공관리 활동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계학 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이번에 아마 이번에 나올 때가 됐죠. 너무 수리 통계학이 너무 2, 3년간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 정부에서 안 쓰는데 거의 수리 통계학도 여기 풀어보시고 제가 문제 풀이집 드렸으니까 거기 그 야코비안 행렬씨하고 그런 것도 풀어보세요. 기출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는데 그죠? 자, 그럼 이 패턴의 시험 문제는 이제 그 확장될 수 있는 거를 보셔야 되겠죠? 확장될 수 있는 측면은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이거 자체가 뭐냐? 표본 오차에 대해서 묻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추가로. 예, 요거를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보통 1000명 조사하면 여기 1000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거죠. 이게 이제 1.96이고요.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이게 0.031 정도 나와요. 이게 그죠? 요거 100 곱하시면 3.1% 포인트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PAQS인데 여기다 이제 PAQS에다가 저희가 0.5씩을 넣은 거죠, 원래. 그죠? 이렇게. 여기다 0.5를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요거잖아요, 그죠? 이게 P에서 이차 함수로 보시면 되니까 1개 미분하시면은 이거 0을 충족하는 게 P에서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요게 요 실내 구간 그 길이의 최대값을 얻을 수 있어요. 약간 이제 실내 구간을 추정할 때좀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P에서 2분의 1을 넣으시면은 요 실내 구간 길이의 최대값을 저희가 도출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게 최대 허용 오차, 뭐 표본 오차 이렇게 보통 1000명 조사할 때 보통 이제 표본의 수가 커지면은 표본 비율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고, 그죠?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보통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선거 여론 조사는 이런 주요 여론 조사들은 1000명을 많이 활용하죠.
1000명, 보통 정말 중요하면은 한뭐 2000명, 만명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하면은, 통계학 이론적으로, 조사 목록론 이론적으로 뭐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게 알려져 있어요. 보통 1000명을 많이 합니다. 1000명 조사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2% 포인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도출이 되는 것인가? 실내 구간 길이의 최대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QS에다가 0.5씩을 넣은 것이다. 이거를 묻는 게 기출문제에 자주 나왔으니까 그거 잘 공부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풀어보셨고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번에 나올 때가 됐죠? 이런 패턴으로 안 나온 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이거 공부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제3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3문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 분석은 적합도 검정도 있는데, 제가 시험 문제 낸 것은 이제 동일성 검정. 독립성 검정과 사실상 그 통계적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동일성 검정 시험 문제를 낸, 동일성 검정은 동질성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시험 문제를 냈고요. 예, 이런 패턴의 제3문 형태의 이제 범주형 자료 분석을 제가 낸 이유도, 그러니까 특정 연령 집단별로 이제 그 찬성 비율 또는 특히 반대 비율이 높은 쪽이 있다면은, 추가 여론조사들을 해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게 너무 반대하는 쪽이 특정 연령 집단에서 높으면 그걸 좀 보정하는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런 범주형 자료 분석이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시험 문제를 제3문 형태를 잘 공부를 해 두세요. 자, 제3문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의 이사무관님이요. 자, 정책기획관 이사무관님이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이 연령별로 동일한지 살펴보시기 위해서 500명을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다음과 같은 범주형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비례 방식이죠. 그 연령별 저희가 이제 실제 그 모집단 구성, 실제 모집단 구성 비율에 맞게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각 범주별로 동일한 표본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게 층화 표본 추출로 치면은 약간 비비례 방식이 활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시험 문제는 이제 표본 추출 방식하고 연결해서 이제 확장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제2문 같은 경우에도 표본 추출 방식, 층화 표본 추출 비례 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시험지가 확장이 되면은 층화 표본 추출, 그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층화 표본 추출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이제 비례 방식하고 비비례 방식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묻는 형태로. 그러니까 표본 추출을 묻는 게 너무 또 시험지가 오래 안 나왔습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 추출이죠. 표본 추출이 잘못되고 어그러지면 다 분석이, 자료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표본 추출이 확장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추검정하고 표본 추출을 연결시켜서 나오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 정부에서 그런 걸 많이 쓰니까. 근데 수리 통계학만 잔뜩 하고 들어가면 거의 쓰지도 않는데, 그죠? 실제 표본 추출 플러스 이런 패턴으로 많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 수험생분들도 그거 다반작성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들어가면 다 그걸로 해야 되니까. 자, 이런 범주형 자료 분석의 경우에도 표본 추출하고 연계해서 시험 문제가 확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시고, 자, 요거를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신 다음에, 유의 수준 5%의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시오. 7.8점, 15점이 되겠습니다. 총 15점, 그죠?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실제 많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공분사가 상한계수 이렇게 이산형 자료 형태로 해서 풀어보는 거 제가 테마 통계학에 넣어드렸죠. 그런 패턴도 자주 풀어보셔야 되고, 이런 패턴의 범주형 자료 분석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 분석이 자주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왜냐면 들어가면 쓰니까. 그죠? 그럼 예시 답안 저희가 7페이지 볼게요.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상기 사례는 범주형 자료 분석에 동일성 검정법이 활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500명으로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다항 분포의 근사 분포로서 카이스케어 분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좀 꼭 써주시고요. 예, 검정 통계량하고 기각력은 자, 카이스퀘어 이렇게 쓰시고, 요거는, 이렇게 각각 써주시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기각력은 이렇게 됩니다. 다 우측 검정이죠? 우측 검정이니까. 알마이너스 1, 여기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통계, 저 컴퓨터상에서는 별표가 곱하기로 인식되는데 답에 쓰실 때는 곱하기로 꼭 써주세요. 유희준 알파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제가 이 이것도 빼먹었네, 그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이거 자, 이거 자유도 도출하는 거는 제가 테마 통계학에 넣어드렸습니다. 요거하고 연계해서 이게 붙어야 됩니다. 이게 안 붙으면은 저기 자유도가 달라집니다. 이거 완전 어그러지는 거, 이거 꼭 붙여주세요. 다음에 쓰실 때 이거 안 쓰시면 또 감점하시는 교수님도 있으실 거예요. 자, 적합도 검정이 아니라 동질성 검정이죠. 동일성 검정. 자, 요거 활용하셔서, 자유도, 요거 도출하는 거는 제가 테마 통계에다 넣었는데, 실제 그거 너무 복잡해서 아마 그거 묻는 게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요거 알아두세요. 테마 통계에 넣어줬으니까. 자,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검정 통계는 저희가, 시험 문제에 있는 거를 저희가 풀어보시면은, 쭉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대 도수가 이제 그 500분의 375니까 0.75죠. 그리고 반대는 0.25니까 그거를 각 그 부참호 집단 도수 100에다 곱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더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 부참호 집단별 도수가 다 다르게 해서 약간 계산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도 다 준비를 해주시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동일성 검정, 동질성 검정이니까, 그 찬성 비율, 반대 비율 75%, 25%를 각각의 저희가 부참 모집단별 그 도수에다가, 각각의 도수에다가 곱해 주셔가지고, 기대 도수를 도출하신 다음에,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을 이제 공식에 넣으셔서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도출을 하시면, 요건 이제 의사결정 규칙이고, 이게 이제 13.333이 나오죠, 그죠? 이것도 제가 시험 문제를 내보면은 여기서 틀리는 거죠. 이게 통계학이 이제 계산이 있어가지고, 그죠? 자, 13.333. 자, 이번 유의수는 5%의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시오. 자, 이게 검정 통계량을 먼저 계산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좀 기니까 예시 답안에 있는 걸 제가 볼게요. 자, 기무과세 H0은 각 연령 집단의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은 동일하다. 좀 써드릴까요? 기무과세. 그죠? 각 연령 집단의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은 동일하다. 의견은 동일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립가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립가설. 이게 아니다.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가설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3.33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가설 검증하시면은, 이게 이거보다 크죠? 그죠? 4, 0.05는 9.49. 그죠? 넘어오자. 자, 여러분들이 틀리실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이거죠, 이거. 자, 부참오십 단계에서 R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5-4죠? 자, 그 다음 범주 찬성반대니까 C-1, E-1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이니까 4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테스트 하시는 방법은 뭐 이런 걸 다 드리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쭉 한 6개 정도 주실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럼 이런 거나 이런 거 덜컥 하시면은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골라서 딱 답에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신다는 얘기는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정부에서 들어가서 조 단위로 국가 예산이 한 690조 되는데 사무관 한 분당 1조짜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의사결정할 때 이거 덜컥 써가지고, 그죠? 그럼 안 뽑아주는 거죠. 정부에서. 기본이 안돼 있다고, 그죠? 들어오시면은 막 1조짜리, 2조짜리 막 프로그램, 정부 정책 프로그램 이렇게 의사결정하셔서 막 그거 한번 추진하면 승수효과가 납니다. 그 밑에 막 민간업체로 들러붙거든요. 죄송합니다. 들러붙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수주 받아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아주 막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해버리면 정부에서 안 뽑아주는 거죠. 이걸 해서 의사결정 해가지고 딱 민간에 충격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해서 하면은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죠? 정부에서. 답안지 채점 해보면은 이거 말고 딴 거 쓰는 분들이 꼭 있어요. 10분 중에 한 이거는 많진 않아요. 2분 정도. 그런 분은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딱 골라가지고 9.49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측 검정이니까 검정 통계량 값이 임계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검정 통계량 카이스퀘어는 기각력에 포함됩니다. 즉 유의 수준 5% 하에서 각 연령 집단이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끝났네요. 그죠? 7.8점. 자, 그럼 요거 이제 시험지 푸실 때 주의해 주실 사항은 요런 거, 요 사소한 거지만 중요합니다. 자유도가 틀어지니까 요 head 꼭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여러 개 주실 겁니다. 시험지에서. 교수님들이 한 6개 주시면 요거 딱 골라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거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은 그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제 3문까지 다 풀어드렸고요. 자, 저는 이런 게 실제 정부에서 쓰는 거니까 많이 시험 정부에서 많이 쓰니까 이런 패턴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수리 통계학은 이제 문제 풀이집으로 좀 봐주시고, 저는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세 문제를 풀어드렸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띄어쓰기 상호간이랑 하악은 붙여도 되는데, 그거 만약 뭐 붙이고 띄울 거 있으면 약간 수정해서 학원에 다시 송부를 제가 해드리고, 그죠? 예, 그걸 좀 제가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숫자 자체는 틀린 게 없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테마통계학 문제풀이집에 몇개 문제 약간 더 풀어드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은 마감을 하고, 내일에는 제가 이제 제2회 모의고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요.